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패밀리카로 정말 좋은 차량 제가 한 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패밀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당연히 이제 카니발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카니발 정말 좋은 차량이긴 해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높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차량이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봉고차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이제 스타렉스나 이제 이런 거는 약간 비주류 차량으로 가는데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고 옵션 또한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 가격은 너무나도 싼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인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차량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4륜 샤토 11인승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식 12만 킬로 탄 무사고의 전국 최저가 차량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점 매물이 몇 대 없어요. 일단 인기가 그렇게 많은 차종은 아니에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지는 않아갖고 매물 자체도 없는데 동급 매물로 봤을 때 무사고 기준 전국 최저가인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 또한 나쁘지 않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먼지가 살짝 쌓여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세차를 싹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넷, 그릴 이어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먼지만 쌓여 있을 뿐 차량 자체에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은색 색상의 차량이다 보니까 일단 장기스 같은 것도 눈에 확실히 덜 띄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관리 또한 굉장히 쉬운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이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먼지가 아니에요. 지금 약간 백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작업을 싹 할 겁니다. 새로 깔끔하게 복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먼지 쌓여 있는 거, 라이트 백화 현상 있는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라이트는 뭐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을 한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기스, 흠집 당연히 눈에 안 띄는 차량이고요. 문콕조차도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 제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운전석 쪽 앞도어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뭐 단차 현상 전혀 없고요. 색틀림 현상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군데군데 약간씩의 사용감은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휠 인치는 17인치 휠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는 살짝 아쉬워요. 한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인데 뭐 사륜구동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앞뒤로 같이 굴러가는 차량이잖아요. 네, 뒷타이어 어차피 교환을 하시면서 앞타이어도 웬만하면은 교환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이 아주 미세한 흠집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이제 샤토 차량이다 보니까 그 카니발 기준으로는 이제 하이리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한층 더 넓은 쾌적한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 내려오는 라인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11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트렁크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근데 요즘 이제 11인승 이런 차량들도 이제 시트 3열 시트를 탈거해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살펴봤을 때 네.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거나 그런 차량이 아니에요. 뭐 영업용, 공사용으로 썼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외관 상태는 특 A급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흠잡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세차까지만 해놓으면 고객님들은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장구장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장구장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닫이로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고장 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오염, 이염 이런 부분 전혀 없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도 일단은 이제 뒤에 타시는 분들은 사실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2열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공간도,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어갖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이 차량 지금 천장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무드등 등까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 JBL 스피커도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 해서 총 네 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TV도 전부 다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고, 네, 여기서 이제 리모컨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리모컨으로 화면 조정을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우선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우선 시동도 한 번에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고, 그리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2만 63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커버 안쪽도 네, 관리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사륜 구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륜, 사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풋브레이크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룸미러에다가 유리를 또 따로 붙여 놓으셨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기능도 다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편리한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고, 네,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는 이제 뒤쪽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이제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에어컨, 히터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실내 컨디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훌륭하게 잘 사용을 하신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딱 탑승을 했을 때 뭐 담배 냄새라든지 뭐 쾌쾌한 냄새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흡연자, 비흡연자 분들도 타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차량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다 마친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큰돈 들어갈 일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셔서 기본적인 소모품류는 어느 정도는 교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11인승 4륜 샤토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희소성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하이리무진 굉장히 많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평소에 패밀리카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